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위축됐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중에 하나가 바로 카드 캐시백 방안인데요. 기존보다 카드로 결제를 더 하면 결제분의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거죠. 그런데 이걸 두고 카드사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입니다. 구체적으로 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어떤 제도입니까? 네, 3분기에 카드를 많이 쓰면 그중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 2분기에 월평균 카드 결제액이 100만 원인데 7월에 110만 원을 썼다면 결제액이 10만 원 늘었다고 보고 그중 10%인 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겁니다. 이 방안을 놓고 카드 업계는 일단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당정 의도대로 소비가 촉진되고 그 결제 수단이 카드가 된다면 카드 취급액이 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러게요. 카드를 많이 쓰면 사실 카드사에서도 카드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뭘 우려하는 거죠? 네, 많이 쓰는 게 좋은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. 만약 이 사업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중소 영세 가맹점 위주로 진행된다면 카드사는 사실상 역마진을 보게 돼서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게다가 모든 카드 사용액을 더하고 또 전분기와 비교해 돌려주는 방식일 경우 전산 개발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. 또 카드사가 수익을 보면 이는 카드사 수수료 인하의 명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카드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